고소득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프로액티비티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생산 못하는 사람을 사장이 120만 원 월급 안 줍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하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으려면요, 반드시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없이는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라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 자본, 캐피탈이에요. 캐피탈.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본. 자본주의는 뭐냐면요, 자본주의는 개인이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경제체제, economic system입니다. 개인이 자본을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는 그럼 뭐예요? 개인이 자본을 가질 수 없다요. 자, 엊그제 통계청에서 발표했죠. 우리나라 자영업 생존율입니다. 자, 3년 생존율이 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시작해서 3년 살아 10개 중에 6개는 망하고 4개 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3년 생존율이에요. 5년 생존율은 약 20%입니다. 5년간 버틴 자영업은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된다. 2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 2014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창업 자영업이 80만 개 생겼는데 이 중에 77만 개가 망했어. 그러면 우리는 망한 걸 보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남은 기업은 살아남았을까? 요것에, 야, 여기도 이상하게 말이죠. 파레토 2080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80%는 망하고 80%는 살아남는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그래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경제상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공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게 자본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자본. 자본이라고 하는 놈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자본은 눈에 보이는 자본, 이걸 유형 자본이라고 그래요. tangible capital. 눈에 유형 자본이 있고 지금 해가 갈수록 무형 자본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를 들면 아무리 부모로부터 공장을 물려받아도 그 아들놈이 시원찮으면 그거 망한다 그 말이에요. 무형 자본이 없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휴먼 캐피탈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봅시다. 자영업을 창업했느냐 뭐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80%가 망한 거예요. 다른 대안, 다른 거 할 곳 없어서 구멍가게 했는데 에? 망했다 이거예요. 아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했는데 무슨 뭐 이게 뭐 어떻게 성공하냐고. 성공할 확률이 없는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전혀 없는 거지. 이게 유엔에서 발표한 각국의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개발, 그 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개발된 국민들인가.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예, 898.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인간 개발 지수가 0.880 이상이면 세계 최고 톱 클래스에 속해요. 그런데 전부 0.9 이상은 말이죠. 예, 북구라파 유럽 국가들이에요. 인간 개발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인간 개발이 잘 될수록 어떻다? 소득이 높다야. 자, 다음 걸 보면 금방 알아요. 여기는 이제 0.7 그룹이에요. 어때요? 앞에보다 소득이 낮죠. 인간 개발이 덜 되면 소득이 낮아요. 그럼 못해요. 인간 개발과 소득은 비례한다. 비례한다. 문제는 어디냐면요, 우리나라의 인간 개발 지수는 세계 탑 그룹에 속해. 근데 탑 그룹에 속해기 때문에 여기서 처지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낮아져요. 소득이.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률 70%죠. 지금 많이 떨어져 70%야. 몇 년까지는 80%죠. 세계 최고거든. 그런데 현재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대졸자는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평균 국민 평균 국민의 인간 개발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는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상위로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평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인간 개발을 한다는 게 내 자본을 늘리는 거라고요. 자본을 늘리는 거라고. 여러분 파트너가 매너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매너는 자본이에요. 그 인간 개발이에요. 휴먼 캐피탈이에요. 휴먼. 인간 자본이에요. 인간 자본. 인적 자본이라고 그런다. 휴먼 캐피탈. 이걸 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돈을 벌 수 없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신뢰받는 남자, 신뢰받지 못하는 남자. 그게 있어. 그 사람 국제비서예요. 국제비서 자격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국제비서 자격은. 그럼 일본의 외국 기업에 유럽이나 미국 기업에 거의 대부분 동양지사가 도쿄에 있어요. 그러겠죠? 도쿄 아니면 홍콩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동양 여러 가지 비즈니스 미팅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회의록에 어젠다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전부 영어로. 전부 영어로 작성해야 되고 그걸 지사장에게 영어로 보고해야 되고 회의 결과를 영어로 요약해가지고 다시 보고하고 본사에 보고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국제 비서 자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커피나 타다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쓴 게 있어요. 신뢰받는 남자, 신뢰받지 못하는 남자. 신뢰받는 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 매너가 좋은 남자. 다른 거 없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놨어. 자기 사장이 후쿠오카에서 다른 회사 사장과 미팅을 하게 돼 있어. 회의를 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도쿄에 있는데 후쿠오카에서. 그런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는 바람에 못 갔어. 후쿠오카를 못 갔어. 그럼 어때요? 그래서 거기 그 이튿날 갔어. 갔는데 사장이 엄청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어서 못 간 것은 내 사정이고 나를 기다리느라고 이 사람은 24시간 소비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유를 댈 필요 없이 내가 잘못한 거야. 태풍이고 뭐 천재지변이고 간에. 그러면서 그 비서가 그렇게 써놨어. 그 뒤는 항상 우리 사장은 미팅이 있으면 전날 가서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 우리 사장이 한 약속은 누구나 믿었다. 신뢰받는 남자가 됐죠. 그걸 신뢰자본이라고 그럽니다. 신뢰받는 사람한테 물건 사겠어요? 믿을 수 없는 놈한테 사겠어요? 꼭 놈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막 하는 건. 그래서 신뢰를 자본이라 그래. 자본이라 그래. 캐피탈이라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자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내가 근면하고 신뢰받을 수 있고 도덕적 행동을 하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하고 베풀고 하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국민학교 도덕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도덕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다 있는데 안 해. 안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평균 인간 개발 지수는 굉장히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최고 그룹에 속해. 그런데 그게 평균이고 문제는 나야. 나의 인간 개발 지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 사회에 전부 다 인간 개발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아지려면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무슨 노력이냐?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 humility라고.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무슨 말, 눈웃음 살살 치면서 뭐 안녕하십니까? 그 겸손 아니에요. 그 위선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위선이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경청.
경청이에요. 경청. 이것은 경청이 겸손. Listening. 나 겸손하지 않고는 남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인적 자본이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내 말만 짓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적 자본이 나가는 거예요. 어카운트가 점점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폰서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스폰서 제가 말한 게 말이야, 이 학력도 형편없는 놈이 내가 대학 나왔는데 나보고 뭐라고 그래? 그 라인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왜 남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란 게 있어요.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다시 말하면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지능이 아홉 가지가 있답니다. 아홉 가지. 지금 우리 선생님들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홉 가지 지능 이론 가지고 가르쳐요. 우리가 통상 지능이라고 했던 건 학습 지능입니다. 수학을 잘 풀고 뭐 빨리 외우고 가는 거 있죠. 그 지능이에요. 그런데 내 동기생에도 천재가 있어요. 야, 공학의 천재인데 공학의 천재예요. 그 녀석은 한글 써놓으면 이걸 발꾸라고를 썼는지 지금 저도 써놓고 잘 몰라. 이게 뭐냐고. 다시 말하면 천재인데 공학 측면의 천재예요. 그럼 공학 측면의 천재한테 음악 해보라고 그랬어요.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능이 아홉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습 지능이 있고 언어 지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들은 건 한 주먹 들었는데 퍼내는 건 말로 퍼내는 사람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박한길 회장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어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냥 이게 언어 지능이란 지능이에요. 어? 음악 지능, 미술 지능, 공간 지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한 사람이 모든 지능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경청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과 지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노래 잘하는 사람, 미술 잘 그리는 사람, 뭐 디자인 잘하는 사람, 띠움띠기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마이크만 잡으면 아주 엔터테이너들 있어요. 그렇죠? 엔터테이너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대학 나와서 이만큼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 파트너는 밤에다 와가지고 이것밖에 몰라. 그런데 요 부분은 이 사람이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절대량은 많지만은 모르는 게 있다 이게. 모르는 게.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아마 선생님들 그거 가르쳤을 거예요. 물어봤어요. 뭐라 할때 지금 그렇게 가르친대. 다중지능. 각 아동마다 가지고 있는 지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습지능만 가지고 IQ가 높다 낮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그걸 경험했어요. 중학교 때 완전히 땔람꾼이 하나 있었어. 이 녀석은 학교 안 나오는 날이 나오는 날보다 많아. 그래, 사고뭉치야. 아주 사고뭉치. 영어, 수학 아주 꼴찌에서 왔다 갔다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는 그게 있었어요. 주판 있죠? 지금은 뭐 컴퓨터지. 주판이 있었어요. 주판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래. 아, 이 자식 꼴찌 하는 놈인데 주판을 선생보다 더 잘라.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다른 건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주판은 이게 천재야, 이게. 놓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마다, 요 놈은 주판이야. 머릿속에 들어있어. 그렇게 잘해. 다르죠? 또 사관학교에 갔더니, 유도 선수야. 유도. 덩치가 이만한 놈이든 말이야. 응?
암산 5단이라나? 그래서 저 새끼가 무슨 암산을 해?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이 무인 판매소랑 사관하고 무인 판매소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가 매출됐는지 뭐가 얼마나 매출됐는지 싹 부르는데 얼마야? 그러니 얼마입니다. 딱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버려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유도하고 그건 언제 했냐? 물어보면 그냥 알았대. 그냥 알았대. 그냥 그게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유도 선수가 암산을 그렇게 잘 하리라고 모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능이 아홉 개가 있다는 게 맞잖아요. 아홉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들이 학력이 낮건 그 사람이 밤매다 왔건 고기 잡다 왔건 당신이 모르는 게 있다 말이야. 모르는 게. 그걸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 휴먼 캐피탈도 점점 늘어나지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왜? 이 인간 사회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무슨 아까 자본주의 설명하면서 요거예요.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우리 헌법에 정해놨잖아요.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밭이 1000평이 있다. 여기에 고구마 심을 건지 마늘 심을 건지 무 심을 건지 안 그러면 사과나무 심을 건지 누가 결정해? 이장이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도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이라고.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윤 또는 돈벌이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대가, 그렇게 결정. 그것이 이윤이야.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고구마를 심는데 이 고구마를 수확해가지고 팔 때 고구마 가격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 콩을 심고 뭐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때 어떻게 될 것이다. 경제 흐름을 보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맞으면 소득이 높고 내가 채소를 심었더니 다 심어가지고 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 잘못한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 내가 의사결정을 잘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 돈 벌어가지고 이장한테 갑니까? 이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고추 파동이 나서 고추 가격이 떨어지면 리아카에 고추 싣고 동산으로 찾아가. 이 정부에서 안 사냐고. 그걸 누가 정부가 그걸 누구 언제 심으라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자본주의는 내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렇게 하라고 헌법에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본이, 짝시 말하는 생산수단이 내 거 아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요, 자기 책임 없어. 왜? 시키는 대로 했거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했거든. 자본이 내 게 아니니까. 너 어디 가서 근무해? 너 공장 뭐 만들어? 너 공장 뭐 만들어?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Everything is up to me야. Up to you가 아니거든.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Everything is up to me. 모든 것은 내 잘못이야. 나에게 달려있다. Everything.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거 부모 탓 해도 안 돼. 우리 부모가 분당에 상가 하나만 물려줬으면 분당 가봐요. 그냥 상가 하나가 어떻습니까? 그냥 간판이 그냥 수십 개가 붙어있어. 그렇죠? 저도 가끔 지나가면서 그래.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 하나만 줬으면 나도 근데 못 받은 건 어떡하냐 말이야. 못 받은 건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걸 물려받아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휴먼 캐피탈이 없으면 망해먹어요. 망해먹는다고.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강의를 듣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성공의 요체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요. 나에게 달렸어. Everything is up to me. 모든 건 내 책임이야. 제일 스폰서 천연 때문에 말이야. 지원도 안 해주고. 지원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아요. 지원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되는 건 없어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까지 오신 것 같죠? 그런데 오다가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그놈의 다리가 그냥 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고. 당연히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참 운이 엄청 좋으신 거죠. 운이 엄청 오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못 올 수도 있고 또 저 어떤 사람은 오다가 미션이 내려앉아가지고 못 왔더라고 또. 오다가 그러면 자동차가 미션이 내려앉은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에게 있는데 나, 요 휴먼 캐피탈을 늘려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있죠. 아, 저 영감탱이가 드디어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야, 내 위에도 많이 있는데 그거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회원은요 회사와 1대1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뭐예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허풍이 아니고 맞아요. 그게 법률적으로 맞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사장이면서 종업원이에요. 참 이상한 형태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도 등록을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게 맞다고요. 그게 과장도 아니고. 근데 그놈의 사장이 돈을 버는 사장인지 쓰기만 하는 사장인지는 I don't know. Nobody knows. 자기만 알아. 그게. 그런데 나야 나. 나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내 밑에 주렁주렁 여기에 파트너가 늘어날 것이냐 안 늘어날 것이냐는 뭐하고 관계되냐 말이야. 나의 휴먼 캐피탈하고 관계돼요. 내가 욕심만 부리고 게으르고 독선적이고 위압적이고 그런다면 내 밑에 붙어 있겠어요? 똑똑한 체하고 말도 안 들어줘. 안 붙어 있어요. 요 사이즈는 내 휴먼 캐피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하고 비례해요. 가슴이 넓고 포용이 커야 돼. 내 휴먼 캐피탈이 커지면 포용력이 커지도록 돼 있어요. 커지도록 돼 있다. 그래서 겸손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겸손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고 모든 현자들이 말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최대의 실수다. 교만하면 절대로. 그런데 또 어떤 뭐 명언이 있냐면 교만한 놈일수록 교만한 놈을 싫어한다. 맞죠? 교만한 놈일수록 교만한 놈을 또 싫어해. 예. 교만은 그러니까 뭐 폼을 잡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해. 그럼 어때요? 자기 계좌에 어카운트에 돈을 빼먹는 거예요. 자본 잠식을 해나가는 중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어카운트에 자기 계좌에 자본 증식을 해나가는 과정. 왜? 점점 들어서 아는 게 많아지죠. 자본 증식이에요. 한 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모든 소득은 자본이 결정한다. 그런데 그 자본은 눈에 보이는 자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내 소득을 결정하고 내 애터미에서 직급을 결정한다.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3년 후 5년 후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